안녕하십니까, 팔콘샵입니다. 네, 오늘은 레이싱 드론을 세팅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모터 변속기 연결 정도는 좀 간단하게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 CC3D 세팅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CC3D 컨트롤러를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C3D 컨트롤러 자체는 여러 가지 브랜드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오고 있지만 모든 CC3D는 이 오픈 파일럿이라는 공통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어디서 다운로드를 받고 어떻게 세팅하는지, 기본적인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픈 파일럿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받아야 됩니다. 자, 오픈 파일럿 프로그램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www.openpilot.org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자, 위에 Docs and Software라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쪽에 들어가시면 제일 위에 15.05.02라고 해가지고 릴리즈가 되어 있는데, 근데 요거는 보시면 CC3D에 대해서 안 나와 있죠. CC3D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CC3D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요거를 다운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밑으로 조금 더 내려 보시면은 똑같은 15.02.0인데 CC3D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운받으셔야 됩니다. 자, 대부분 윈도우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윈도우 인스톨러 요거를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에 있는 요것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자, 다운로드를 받고 나서 일단 설치까지 끝났다고 보면은, 자, 설치를 하고 나서 실행을 하시면 15.02.02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실행이 되죠. 자, 이제 실행된 프로그램을 요 CC3D와 연결을 해야 됩니다. 연결하시기 위해서 일단 USB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경우에 USB만 연결해가지고는 펌웨어 업데이트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조금 먼저 연결을 먼저 하고 한번 USB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CC3D에 보시면은 상단에 1, 2, 3, 4, 5, 6이라고 적혀 있는 핀을 꼽는 데가 있습니다. 이핀 꼽는 곳은 위쪽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옆으로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는데, 자, 어쨌든 똑같습니다. 1, 2, 3, 4, 5, 6이라고 적혀 있고요. 각 모터는 자, 우측 상단에서부터 1번, 아니죠. 좌측 상단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입니다. 1, 2, 3, 4. 이렇게 시계대로 돌아갑니다. 자, 이쪽 모터가 1번이기 때문에, 이쪽 모터에 연결되어 있는 변속기를 먼저 CC3D의 1번에다가 꽂아줍니다. 자, 선을 연결하실 때에는, 보시면은 CC3D 컨트롤러 자체에 적혀 있습니다. 제일 우측이 마이너스, 제일 왼쪽이 신호선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데 까만 선이 신호선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흰색 선 아니면 뭐 다른 색깔 있는 선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의 모터가 2번이기 때문에 다음 것을 2번에 연결하시고요. 그리고 자, 이게 3번입니다. 3번 모터 이 변속기를 3번 핀에 꽂아주고 4번을 4번에 꽂아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일단 변속기 연결은 다 끝이 난 것이고, 자, 대부분의 변속기는 레이싱 드론에 사용하는 변속기는 옵토 방식을 사용합니다. OPTO 방식을 사용하는데, OPTO 방식 같은 경우는 전압 BC 전압이 따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5V 전압이 인가가 되어야 이 녀석이 동작을 하는데 5V 전압이 안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파워보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UBC 등의 5V가 나오는 장치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요 장치에 요거 요 코드가 지금 5V가 나오는 UBC가 장착이 되어 있는 장치입니다. 이것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게끔 5번이나 6번 아무 데나 빈 공간에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5V가 들어가게끔 꽂아줍니다. 만약에 사용하시는 변속기가 이렇게 두 가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세 가닥으로 선이 나와 있는 BC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변속기라면은 요게 필요 없겠죠. 요거 필요 없이 그냥 1, 2, 3, 4번 꽂아주시면 되는데, 대신에 1, 2, 3, 4번 모든 변속기가 전부 다 BC가 꼽혀버리면은 오류가 오작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는
BC가 있는 채로 꽂아주시고 나머지 세 개는 중간에 이 빨간 선을 절단해 주셔야 됩니다. 뭔가 샘플이 하나 있으면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잠시만요. 자, 변속기에 보시면 이렇게 변속기가 선이 세 가닥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변속기들이 있어요. 이런 변속기는 대부분의 경우에 BC가 내장이 되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보이나요? 자, BC, 슈퍼 BC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죠. 이렇게 BC가 내장이 되어 있는 변속기를 4개를 다 사용한다면은 이 플러스 선, 요 빨간색 선을 통해서 5V가 전부 다 들어가게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전부 다 5V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5V가 4번이나 중첩으로 들어가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변속기를 사용을 하신다면은 제일 위에 1번이나, 1번을 보통 쓰죠. 1번에다가만 이 세 가닥을 다 꽂고 2, 3, 4번에는 중간에 빨간 선을 뭐 가위나 칼로 잘라가지고 사용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나머지에 꽂아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요 기체에 장착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BC가 없는 변속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BC 없이 그대로 꽂아주시고 별도의 외장형 BC를 하나 꽂아주는 겁니다. 자, 일단 요까지만 꽂으면은 이제 전원을 넣으면 CC3D 자체에 전원이 들어옵니다. 한번 전원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원이 들어오면은 CC3D에 불이 들어오는데 잘 보이나요? 예, 불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정상적으로 CC3D가 일단 전원이 인가가 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전원을 먼저 인가하시고 나서 이제 USB를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오픈 파일럿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CC3D와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커넥션스에서 시리얼, COM1 이렇게만 적혀 있고 지금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USB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CC3D에 USB 연결하시면은 처음 연결하시면 이제 소프트웨어 설치가 뜨죠. 잠시 기다리시면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자, 설치가 됐고, 자, 설치가 되고 나면은 자동으로, 조금 기다려 볼게요. 자, 이 움직이는 이 녀석이, 아, 이 개 같지만, 개가 아닙니다. 너구리입니다, 너구리. 예, 라쿤입니다, 라쿤.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고 나면 일단 커넥션에 USB 콥터 컨트롤이라고 뜨고 이렇게 창이 하나 딱 뜹니다. GCS 펌웨어 버전 오브 UAV 오브젝트 세트 두 낫 매치 위치 캔 코즈 컨피그 프로블럼. 그러니까 지금 CC3D에 저장이 돼 있는 소프트웨어 펌웨어와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가 다운받은 오픈파일럿 펌웨어가 서로 버전이 안 맞다는 그런 메시지가 뜨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쓸 수도 있고 안 뜰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CC3D 자체의 펌웨어가 제일 최신 버전이 이미 담겨 있으면은 이 메시지가 안 뜰 겁니다. 하지만 일단 최신 버전이 안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뜨는 거고 우리는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버튼 누르시고 밑에 있는 창에서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은 펌웨어 업데이트라는 항목입니다. 이 펌웨어 업데이트 항목에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현재 우리가 아까 전에 설치했던 프로그램의 버전이 15.02.02였는데 지금 여기에 담겨 있는 프로그램은 14.10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류가 발생을 한 거죠. 이것을 15.02.02로 먼저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위에 보시면은 업그레이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버튼을 누르고 시간이 조금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윙크. 자, something went wrong. 뭐가 잘못됐다고 뜨는데 그냥 지나가네요.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전원을 끄고, 자, 전원을 끄실 때는 USB도 빼고 전원도 끄시고요. 자, 다시 한번 전원을 넣고
전원을 넣고 나서 바로 USB를 꽂지 마시고 한 10초 정도 기다렸다가 USB를 꽂아주세요. 이 CC3D 자체가 부팅하는데 시간이 약간 걸리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USB를 꽂아주시는 게 인식이 더잘 됩니다. 자, 다시 인식이 됐죠? 자, 아직도 버전이 그대로입니다.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그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업그레이드. 자, 아까랑 다르게 이번에는 뭐가 좀 올라가죠? 자, 지금 리부팅을 하고 있는 중인데, 보드에 리부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요거는 에러가 날 겁니다. 자, 에러가 났죠? 타임아웃이 됐다고. 예, OK를 눌러가지고 그냥 알아서 껐다 켜다 합니다. 자, 껐다 켜려면 마찬가지로 USB를 한번 빼시고 전원 코드를 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전원 코드를 꽂고 부팅이 될 때까지 약간 기다립니다. 자, 부팅이 되고 나면 다시 USB를 꽂아줍니다. 자, 꽂고 나면 연결이 됐고요. 버전이 자, 15.02.01로 버전업이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자, 이제 버전업이 된 상태고 이제 한번 CC3D 버전업까지 됐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수신기와 연결을 해서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신기와 연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일 단순한 방법이 PWM을 이용한 하나하나 선을 꽂아주는 방법입니다. 요 선이 제일 많이 달려있는 요 케이블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일단 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C3D 보드의 측면에 보시면 인풋이라고 적혀 있는 곳이 있고 요 넓은 케이블을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넓은 케이블을 방향에 맞게 일단 CC3D에 꽂아주시고요. 자, 꽂고 나서 선이 되게 많죠? 이 많은 선들 중에 보면은 대부분의 선들은 요 핀에 선이 한 가닥씩만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만 세 가닥이 연결이 되어 있는 요 선이 있습니다. 세 가닥이 연결이 되어 있는 선이 있죠. 요 선만, 요 선이 제일 중요한 선입니다. 요 선이 전기가 들어가는 선이기 때문에 요 선을 수신기의 1번 채널에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선을 연결하실 때는 수신기를 보시고 수신기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꼽는 방향이 있으니까 그 방향을 잘 보고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1번을 꽂았고 나머지들은 순서 상관없습니다. 아무 때나 막 꽂아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모두가 신호선이기 때문에 각 선들이 방금 위에 꽂은 요선 색깔을 보시고 신호선이 꼽히는 곳에다가 꼽히도록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2번 꽂았고요. 3번 요 까만 선이지만 이것도 신호선입니다. 4번, 5번, 6번. 자, 6번까지 꽂아봤는데, 사실 6번은 필요 없습니다. 안 꽂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5번까지만 꽂으면 됩니다. 자, 지금은 1번부터 6번까지 다 꽂은 상태입니다. 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꽂았습니다. 자, 일단 수신기에 연결을 했고, 이제 조종기와 수신기를 먼저 바인딩을 해야 됩니다. 일단 대부분의 경우 세트로 구매를 하신다면 수신기와 조종기는 바인딩이 돼 있을 건데, 바인딩 하는 방법은 조종기 매뉴얼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조종기 매뉴얼을 보시면 바인딩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W플라이 조종기 같은 경우는 수신기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세트 버튼을 길게 꾹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불이 깜빡깜빡 하고요. 그리고 조종기 전원을 켜고, 메뉴를 찾아보시면, 어드밴스에 코딩이라고 있습니다. 자, 바인딩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끝나죠? 자, 일단 조종기 바인딩까지 끝나 있는 상태고 이제 본격적으로 CC3D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드를 이용한 간단한 방법입니다. 자, 다시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밑에 하단에 왼쪽에 보시면은 웰컴이라는 창이 있고요. 웰컴 쪽에서 상단에 보시면 베이클 셋업 위자드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합니다. 자, 제일 처음에 뭐 조심조심 하라고 나오죠. 프로펠러 꼽지 말고 하라고 나오는 겁니다. 손 조심하라고요. Next 버튼 눌러주시고, 업그레이드 버튼이 있는데 우리 업그레이드 방금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Next 눌러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자, 연결 상태도 지금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넥스트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요게 수신기 종류를 선택하는 겁니다. 보시면 그림이 전부 다 다르게 돼 있어요. PWM 같은 경우는 요 수신기 밑에 선이 여러 개가 꼽혀 있는 모습이고, PPM은 한 가닥, S버스도 한 가닥, 세틀라이트도 한 가닥이 돼 있습니다. 우리는 방금 여러 개의 선을 각각 1, 2, 3, 4, 5, 6 이렇게 꽂았기 때문에 요 PWM 방식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사용하는 수신기가 PWM이 아니고 후다바 S버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스펙트럼 세틀라이트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신다면은 각각 이것들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일단 우리는 PWM을 선택을 해서 넥스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CC3D가 어디에 사용이 되는 거냐라는 건데 우리는 멀티로터니까 멀티로터에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넥스트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1, 2, 3, 4가 이렇게 배선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1, 2, 3, 4. 우리 이대로 꽂았으니까 넘어가면 됩니다. 자, 변속기 종류를 골라주는 겁니다. 대부분의 멀티콥터 전용 변속기는 490Hz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 변속기가 더 좋은 거면은 원샷을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원샷을 지원하는 변속기라고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각각 꽂아서 쓸 때는 원샷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래피드 ESC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정말 싼 싸구려 멀티콥터 전용이 아닌 그런 변속기를 사용을 하신다면은 스탠다드 ESC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님들이 이제 래피드 ESC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멀티콥터용을 구매를 하셨다면은 이것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또 넥스트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칼큐레이트라고 나오는데, 자, 먼저 CC3D를 완벽하게 부착이 돼 있는 상태에서 요 칼큐레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요거는 수평 상태를 저장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부착을 안 해놨기 때문에 기체에다가 정확하게 수평으로 딱 놓고 나중에 이렇게 딱 붙일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딱 놓고 칼큐레이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래프가 올라가는 동안에는 절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자, 완료됐고요. Next. 자, 이제 변속기 세팅을 할 겁니다. 변속기 세팅을 할 때는 절대 일단 그 배터리와 ESC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변속기 세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꼽혀 있는 상태죠. 예, 꼽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빼겠습니다. 빼고 뺐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체크를 합니다. 예,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모든 프로펠러를 제거를 했는지 체크하는 거고요. 예, 프로펠러가 전부 다 제거가 돼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위험하니까요. 두 번째, 자, 뭐 다른 예, USB가 아닌 다른 전원잭이 꼽혀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방금 뺐으니까 됐고요. 자, 세 번째, 모든 조립 상태가 완벽한지 확인을 하라는 말입니다. 자, 체크를 하고, 자, 이제 스타트를 눌러줍니다.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은, 자, 이제 배터리와 변속기를 연결을 하라고 나오죠.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 소리가 들리고 나면은, 자, 이렇게 변속기 최상점을 잡는 거죠. 최상점을 잡는 소리가 들리고 나면은 스톱을 눌러서 최하점을 잡아줍니다. 자, 이 소리 나는 거는 변속기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비윙 뭐 호환 변속기 같은 경우는 띠리릭, 띡띡 이 소리까지 딱 납니다. 그리고 나서 스톱을 누르면 되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원샷 지원 변속기라 가지고 소리가 약간 다릅니다. 어쨌든 변속기 매뉴얼을 참조하셔서 하이점, 제일 최고점을 한번 잡고 그다음에 최하점을 잡아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된 거고요. 이 상태에서 배터리를 빼지 말고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넥스트. 자, 매우 중요합니다. 프로펠러를 돌아갈 테니까 정말 프로펠러 꼽아놓고 하지 마세요라는 말입니다. 자, 1번 변속기입니다. 1번부터입니다.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자, 돌려보면은 이렇게 싹 1번부터가 돌아가죠. 자, 안 돌아가는 시점을 찾아야 됩니다. 돌아가기 직전까지 예, 키보드 왼쪽 버튼을 딱딱딱딱 눌러서 예, 한 칸씩 한 칸씩 줄여가면서 안 돌아가는 시점을 딱 찾아서 정렬하시면 됩니다. 스톱을 누르고 넥스트를 누르면 이번에는 2번 모터 차량입니다. 마찬가지로 스타트를 누르고 돌아가는 시점을 찾고 이게 안 돌아갈 때까지 키보드 왼쪽 버튼을 쭉쭉쭉쭉 눌러서 넉넉하게 안 돌아갈 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3번 모터 차례죠. 3번 모터 2모터입니다. 스타트를 누르고 마찬가지로 안 돌아가는 시점을 찾아서 맞춰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4번 모터입니다. 스타트를 누르고, 자, 모터가 돌아가기 직전까지 안 돌아가는 시점을 찾아서 쭉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됐으면 1, 2, 3, 4번 모터의 캘리브레이션이 전부 다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넥스트를 누르고,
자, 뭐 기본값을 일단 세팅을 하는 겁니다. 기본값 요 사진을 보시고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체와 제일 비슷한 것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대부분의 경우 200이나 250급 코드 뭐저 레이싱 머신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하실 건데, 간단하게 그냥 제일 위에 있는 FPV 260 하비킹이라는 요 모델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고 마지막으로 세이브를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저장을 하고 나면은 이제 자동으로 리부팅을 합니다. 아마 리부팅이 잘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부팅이 잘안 되는 건 배터리가 곱해 있으면은 원래 리부팅이 잘안 돼요. 일단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 끝나고 나면은 트랜스미터 셋업 위자드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제 조종기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기가 있어야 되겠죠. 자, 셋업 위자드 버튼을 눌러주시고, 자, 메시지가 뜨는데 시동이 항상 꺼지는 세팅으로 갑니다. 뭐 이런 메시지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넥스트 버튼을 눌러주시고, 자, 조종기가 아크로로 돼 있는지 헬리콥터로 돼 있는지, 예, 아크로로 하시면 됩니다. 아크로, 넥스트. 모드 1, 2, 3, 4 중에서 골라주시는데, 국내는 대부분 모드 1을 사용을 하지요. 모드 1은 오른쪽 스틱이 스로틀인 게 모드 1이고, 모드 2는 왼쪽 버튼이 스로틀인 게 모드 2입니다. 저는 모드 1을 사용하니까 모드 1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넥스트. 자, 스로틀 스틱을 움직여 보라고 합니다. 스로틀 스틱을 위아래로 이렇게 짧게 움직여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롤 스틱을 예, 움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빨리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예, 피치 스틱, 엘리베이터 스틱이죠. 피치 스틱을 이렇게 움직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러더 스틱입니다. 러더 스틱을 움직여 줍니다. 그리고 나서 플라이트 모드 스위치를 이렇게 움직이라고 합니다. 플라이트 모드 스위치는 조종기 5번 채널에 할당되어 있는 스위치를 예,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조종기 같은 경우는 이 스위치가 지금 5번 채널입니다. 그래서 한번 톡을 해 줬고요. 다음으로 액세서리 1에 할당된 스위치를 움직여 달라는 말인데, 이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넥스트를 눌러서 넘어갑니다. 예, 액세서리 0도 넘어가고, 액세서리 1도 넘어가고, 액세서리 2도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모든 스위치와 레버를 가운데 두라고 합니다. 자, 이게 밑으로 내려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가운데 두시고, 자, 스위치도 3단 스위치라면 스위치도 가운데 딱 놔 주십시오. 2단 스위치면 뭐 한쪽으로 놔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넥스트를 누르고 뱅글뱅글 돌려줍니다. 끝에서 끝까지 최대한 크게 뱅글뱅글 돌려줍니다. 돌리고 나서 이 스로틀 레버는 다시 가운데 두시고, 스위치도 아까 전에 비행 모드, 플라이트 모드 설정했던 스위치도 몇번 토글을 해주시고 나서 가운데로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넥스트. 자, 이제 조종기 스틱을 움직이면서 화면상의 스틱과 동일하게 움직이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움직이는 게 있으면 반대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피치 스틱을 움직이니까 피치 스틱이 반대로 움직이고 있고요. 요 피치에 체크를 하면 이제 똑바로 움직이죠. 좌우, 예, 롤도 반대네요. 롤도 체크를 하면은, 아, 롤이 아니고 러더죠. 요우. 체크를 하면은 맞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자, 스로틀은 맞고, 예, 롤도 반대네요. 롤 체크. 자, 그럼 롤, 스로틀, 피치, 요우. 전부 같은 방향으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넥스트. 마지막, 넥스트. 자, 이제 시동을 어떻게 걸 것인가를 선택을 하는 창이 나오는데, 예, 대부분 요 라이트를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러더 스틱을 오른쪽으로 밀면 시동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이브. 자, 플라이트 모드 스위치. 자, 지금 아밍 세팅이고요. 왼쪽에 플라이트 모드 스위치 세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플라이트 모드 스위치가 지금 이 스위치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포지션 2에 되어 있습니다. 위로 올렸을 때 포지션 3로 가네요. 예, 반대로 움직이고 있지만 상관은 없습니다. 자, 보통 스위치를 제일 위에 올렸을 때를 스테빌라이즈 모드로 씁니다. 지금 제일 위로 올리니까 포지션 3로 가고, 제일 밑으로 내리면은 포지션 1으로 가고요. 원래 한 템포 늦게 움직입니다. 중간에서는 중간에 있는 포지션 2로 가고, 그렇게 하고 있죠. 자, 제일 위로 올렸을 때 지금 포지션 3로 가기 있기 때문에, 예, 포지션 3가 스테빌라이즈드 3라고 되어 있죠. 스테빌라이즈드 3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간 반자동 모드 비슷한 게요 에티튜드 모드입니다. 에티튜드, 요는 엑시스 락. 자, 포지션 2번은 스테빌라이저드 2번이라고 되어 있죠. 스테빌라이저드 2번에서는 에티튜드, 그리고 요우를 레이트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일 밑으로 내렸을 때 스테빌라이저드 1, 요거는 레이트 이렇게 맞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이브. 자, 이제 인풋 세팅까지 다돼 있고요. 이제 요 장착된 위치를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요쪽 항목에 에티튜드 항목에 들어가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롤, 피치, 요우가 전부 다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0으로 되어 있는 값이 사실 제일 좋은 값입니다.
CC3D에 보면 화살표가 적혀 있습니다. 이 화살표가 이 CC3D 컨트롤러의 앞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컨트롤러가 기체의 앞쪽을 보게끔 이렇게 놓고 있다면은, 예, 딱 이렇게 놓여 있다면은 롤, 피치, 요우가 전부 다 0인 게 맞는 값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90도만큼 이렇게 딱 옆으로 제껴져서 장착이 돼 있다. 그러면은 요 위에 플러스 90을 적으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왼쪽으로 90도만큼 이렇게 돌린 상태로 장착이 되었다. 그러면 요 위에 마이너스 90이라고 적으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CC3D 컨트롤러를 이렇게 장착을 했다. 자, 앞으로 90도만큼 기울여서 장착을 했다. 그러면은 피치에다가 플러스 90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세로로 세워서 이렇게 장착을 했다. 그러면 롤에다가 플러스 90을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좌우로 기울이는 건 롤, 앞뒤로 기울이는 거는 피치, 그리고 왼쪽 오른쪽으로 돌리는 게 요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롤과 피치는 건들릴 일이 없으실 거고 요우값만 여기에 장착되어 있는 방향에 따라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향이 안 맞으면은 나중에 기체를 날려보면은 완전 바로 확 뒤집어져 버리기 때문에 방향을 잘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걸 수정 안 하시려면 그냥 애초에 장착하실 때 화살표가 앞을 보게끔 장착을 하시는 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죠. 정확한 방법이고요. 자, 여기까지만 해주시면은 지금 CC3D 세팅은 전부 다 끝이 난 상태입니다.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확인해 보시려면은 화면 밑에 플라이트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CC3D 컨트롤러가 기체에 장착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화면상에 있는 기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내 기체가 실제로 화면상의 기체와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다면은,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다면 지금 세팅이 정상적으로 된 겁니다. 만약에 동일하게 안 움직인다면은 방금 전에 그, 요 attitude에서 요 부분을 지금 잘못 적어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돼 있다면은 이 화면상에서 정상적으로 모두 다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일단 CC3D 세팅은 간단하게 초기 세팅은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프로펠러를 장착을 해서 비행을 하면은 정상적으로 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펠콘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